안녕하세요.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 HPV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주로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한번 감염이 되면 생식기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언제든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을 시작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요즘은 20대 여성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이 국가암검진 사업이 되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세포를 받고 있는데요. 비용 때문인지 HPV 검사 까지는 잘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 보통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첫 번째는 자궁경부암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바이러스 검사까지 받아야 하죠? 이미 HPV 치료를 해가지고 현재는 없다고 나오는데 계속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HPV 검사를 1년마다 해보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다고 하는 건 액상 세포 검사를 했다는 뜻인데요. 액상 세포 검사법은 굉장히 간편하면서 비용도 저렴하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 방법 중에 가장 1차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긴 소를 이용해서 자궁과 자궁경부 살짝 긁어서 묻는 세포를 보는 검사 방법이에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분비물에서 채취한 일부 세포를 관찰하는 방식이라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건데요. 안쪽에 자궁경부 이형성증 같은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확률이 무려 49%, 절반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요, 세포검사 결과는 정상이셨지만 조직검사를 추가로 해보니까 이형성증 3단계 혹은 경부암 0기로 나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포검사상 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추가로 HPV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HPV에 감염된 적이 있었는데 치료 후에 다시 받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HPV가 다 소멸된 걸까요? 제가 봤던 환자분 케이스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제 환자분 중한 분은 남편분과 사별 후에 10년 넘도록 단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굉장히 당황해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심지어 3년 전에 HP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뭐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지면서 염증 증상이 생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가셨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오신 거죠. 이런 경우에서 알수 있듯이 HPV는 세포 속에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활동을 해서 검출이 되기도 합니다. 또 HPV 검사는 HPV가 활동을 하면서, 즉 자가 복제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DNA 조각을 검출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건데요. HPV가 복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DNA 조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음성이 나왔다고 마냥 안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매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야만 원래 숨어 있었던 HPV에 대해서 대비를 할수 있고요. 행여나 다시 활동해서 재발이 되더라도 초기에 금방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뭐 가다실 국가 같은 백신을 맞았다면 더 이상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대략 약 40여 종입니다. 가다실 국가 같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은 최대 9가지 종류뿐이에요. 백신은 어디까지나 감염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일 뿐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진은 가능하면 매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성관계 상대자가 자주 바뀌거나 혹은 다수의 상대자를 만나신다면 검사를 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감염이 돼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HPV 감염 여부 검사하기가 좀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성과 관계를 하고 나면 검사를 해가지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떠신가요? HPV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셨나요? HPV는 성경험이 있고 감염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쉽게 자유로워질 수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질 면역력 관리를 잘 해주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HPV 활동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외에도 HPV 고위험군이 검출되었을 때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정상일 때 그냥 두어도 될까라는 걱정 등 다양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한의원 채널 다른 영상에 HPV와 이형성증에 대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